클라리넷을 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악기를 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아직도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윗니에 치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치열이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의 치아는요. 치과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그렇게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리넷을 연주하실 때 악기가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름요, 이 파, 솔, 라 연주하실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이유는요, 클라리넷을 지탱하는 윗니의 높이가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길 보시면은 이게 앞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앞니에 두개 위치가 이렇게 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치아의 높낮이와 위치에 따라서 마우스 피스 또는 배럴을 살짝 비틀어서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 비틀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비틀어야 되고요. 많이 비틀지 않고요. 그 자기의 그 치아의 위치에 따라서 배럴을 살짝 돌려서 끼워 주시거나 아니면은 마우스 피스를 살짝 돌리셔서 조립을 해 주셔서 윗니에 한번 대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훨씬 안정감이 있고요. 호흡이 한 방향으로 한 지점으로 집중이 되면서 소리도 선명하고 더 이뻐질 거예요. 우리가 서 있을 때보다는 앉아 있을 때가, 앉아 있을 때보다는 누워 있을 때가 더 편하잖아요. 그건 우리 몸이 지면에 닿는 면적이 많아질수록 편하다는 이야기겠죠. 클라리넷을 고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우스 피스에 치아가 닿는 면적이 많아야 중심도 잘 잡히고 불안함이 없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부분 같지만 이번 시간의 팁으로 분명히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악기가 흔들거리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번 시간 강의처럼 윗니에 위치를 피스를 비틀어서 잡아보시고요. 지난 강의인 클라리넷을 고정하시옵소서 편을 참고하셔서 연습하시면은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 이상 악기 고정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주법 완성에 도전해 보세요.